한 해를 마무리해 가는 시기가 되면 나는 한해 동안 무엇을 했나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딱히 더 부유해진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큰 업적을 이룬 것도 아니고 한 단계 성장한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이렇게 후퇴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마다 또 이렇게 한 해가 저물어가는구나라는 허무한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처음에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에는 열의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겠다고 매달렸지만 이런저런 상황에 가로막히고 한두 번 실패하다 보면 이제 뭐 딱히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떤 열매가 맺히지 않으니 그냥 이렇게 한 해를 또 마무리하고 또 그냥 한 해를 시작하는구나라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올해 우리가 어떤 작은 씨라도 뿌렸다면 그 씨는 머지않아 우리에게 반드시 열매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어리석음이 있는데요. 첫째는 심지도 않고 거두기를 바라는 마음. 두 번째는 나쁜 것을 심어 놓고 좋은 것을 기대하는 어리석음이라고 합니다. 혹 2024년을 마무리해 가면서 나는 도대체 한 것이 무엇인가? 왜내 인생은 이렇게 부실한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 올해 나는 무엇을 심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또 내년에는 내가 어떤 씨를 심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결심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심을 때 기억해야 할이 거둠의 법칙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세 가지 정도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심으면 반드시 거둔다고 말합니다.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추수는 씨앗에서 출발하는 것이지요.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맺히느냐가 결정이 되고 얼마나 심었느냐에 따라서 또 얼마나 맺히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았는데 무엇을 거둔다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또한 심은 것이 맺힙니다. 심은 것과 상관없는 것이 맺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감자를 심으면 반드시 감자가 맺히고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가 맺히는 것이지요. 땅콩을 심었는데 도라지가 맺히는 법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시험 점수가 올라가는 것이고, 영업을 열심히 해야 고객의 숫자가 올라가는 것이고, 연봉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옛 어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겠다는 것을 도둑놈 심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정직과 깨끗함을 심으면
반드시 정직과 깨끗함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아름다운 인격과 함께 그에 대한 보상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반대로 성냄과 무절제의 씨를 뿌리면 결국 쓰디쓴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되고, 교만의 씨를 뿌리면 성경은 폐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은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발생하게 되는가? 다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부분 내가 과거에 뿌렸던 그 씨가 지금 나의 인생의 열매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모님 핑계댈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뿌린 씨로 인하여 내가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결국 내 인생은 내가 뿌린 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8절 전반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렇습니다. 왜 내 인생에 자꾸 썩어질 열매가 맺히게 되는가? 어쩌면 내가 계속 과거에 그런 씨를 심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혹여나 내 인생에 안 좋은 열매들이 자꾸 맺히고 있다면 과거 나는 어떤 씨를 심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고 이제 그 모든 씨앗을 다 뿌리지 말고 안 좋은 씨앗을 좀 골라서 밖으로, 내 인생에 밖으로 좀 버리고 좋은 씨앗들을 심을 수 있는 2025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5년에는 여기 나오는 이런 씨앗은 절대로 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 말씀을 보면서 내가 혹 이런 씨앗을 가지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내가 지금 이런 씨앗 중에 어떤 것을 뿌리고 있다면 오늘부터는 이런 씨앗들은 다 밖으로 골라내고 정말 건강한 씨앗, 좋은 씨앗들을 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요? 감사한 것은 이런 원리가 부정적인 것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이지요. 8절 하반절을 보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위해 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을 더 많이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더 많이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편안한 것, 게으른 것만 심어주지 말고 기도의 씨앗과 말씀의 씨앗과 사랑과 존중의 씨앗을 잘 심어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을 때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법칙인 것이지요. 남편도 아내에게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옵니다. 그런데 늘 잔소리하고 투정 부리고 이렇게 나쁜 것을 계속 심으면 나쁜 것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부터라도 좋은 것 또 선한 것을 더 많이 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열매를 따려면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우리는 무엇인가를 심으면 그냥 바로 열매가 맺혔으면 좋겠지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바로 변했으면 좋겠지요. 남편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남편이 하루아침에 좀 돌변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게 되던가요? 전도 축제 한다고 한 3개월 남편 말 잘 들으면 따라오겠지, 한 3개월 남편 잘 섬기면 전도 축제에 따라오겠지 하고 남편 말을 잘 들으면 축제하는 날 남편이 따라오던가요? 따라오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표현대로 하자면 이 인간이 받아먹을 것은 다 받아먹고 결정적인 순간에 안 나타난다 이러면서 시험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때는 크로노스, 그냥 이게 흘러가는 때가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그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때는 매우 가까운 시간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죽은 후에 나타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때가 언제 오나 이렇게 집중하며 살면 힘들고 그냥 그때는 하나님이 주실 때니까 나는 그냥 씨를 뿌려야 되겠다, 언제 하나님이 주실지 모르지만 그냥 나는 씨를 뿌려야 되겠다 이렇게 살면 반드시 그때가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를 맞이하지 못하면 적어도 내 아들이나 내 손자가 그때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거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불안해하거나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마지막 날 간증을 들어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기나요? 그런데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것입니까? 와, 놀랍다, 하나님 대단하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에게는 주시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약간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21일을 기도로 뿌렸다면 주시는 때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 그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때가 바로 그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옥수수나 강남콩, 완두콩도 그거 얻으려면 1년 걸립니다. 뭐 이렇게 제법 큰 열매, 이제 복숭아 같은 거는 최소 4년, 사과 뭐 이런 거 포도 4, 5년이 걸려야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하는데
몇 개월로 해결 보려고 한다면 정말 이 법칙에 어긋나게 되는 것이지요. 비교도 안 되는 인생의 열매, 신앙의 열매야 얼마나 더 오래 걸릴까요? 정말 이러다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내 인생 끝나는 것 아니냐 해도 일단 씨를 뿌렸으면 그 씨는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열매는 씨앗보다 항상 많다고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작은 씨를 뿌려도 그 작은 씨가 최소 3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요. 여러분들 볕씨를 싹 틔워서 요만한 별을 이제 심지 않습니까? 그거 싹 틔우면 6알, 7알 정도인데요. 그 하나가 자라서 가을에 열매 맺히는 거 보면은요, 그 대가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한 자루의 볕씨가 추수를 마치면 곡간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계속 뿌려야 하고 뿌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열매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듯이 이것도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인생이 편안해지고 나라가 부강해졌을 때 그만 뿌려서는 안 되는 씨앗을 뿌리게 되지요.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나 옥상을 거닐다가 저 아래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어이쿠 하면서 얼른 고개를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고는 결국 그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들이고 동침을 하고 아기를 갖게 되고 그것을 덮으려고 그 여인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여버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노년에 뿌린 그가 왕성할 때 뿌린 이 씨앗 때문에 그의 인생이 얼마나 처참하게 망가지나요? 큰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겁탈하고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은 암논을 칼로 쳐 죽이고 이 일로 인하여 압살롬은 다윗의 마음에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되고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대낮에 다윗의 첩들과 동침함으로 다윗의 권위를 짓밟지 않습니까? 실로 비극적이고 추악한 일들이 다윗의 가정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간음 한 번과 살인 하나가 계속되는 간음과 살인 피해 역사로 그 가정을 물들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심을 때 기억해야 할 거둠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씨앗이 아니라 선한 씨앗을 더 많이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지난번에도 우리가 읽었는데요,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겨자씨 아주 작지요. 그러나 이것을 심으면 어느 날 싹이 나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됩니다. 여러분, 이 큰 나무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큰 나무 개념이 아니고 고추대,
예, 고추대 정도의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큰 나무 아닙니다. 그런 고추대 정도의 나무가 되어 그 새들이 거기를 이렇게 사이를 날아다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잘 심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상진초등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하고 왔는데요. 지난주 추수감사 주일에 강단 장식을 위해 쓰던 돈을 조금씩 모아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같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작년에는 100만 원이 조금 안 되어서 교회에서 조금 보태서 100만 원을 장학금으로 드렸는데요. 올해는 많이 협력해 주셔서 무려 우리 6명의 아이들에게 20만 원씩 귀한 장학금을 전달하고도 만 원이 남았습니다. 네. 네, 하나님께서 이 섬김의 손길들을 유심히 지켜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장선생님 너무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정말 큰 누나처럼 푸근하시고 이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으셨다고 하시던데요. 교장선생님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이웃을 이렇게 학교 옆에 두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협력해 주신 덕분에 이번에 참 좋은 씨앗을 잘 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씨앗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큰 열매로 맺혀지고 또 우리 교회에도 큰 열매로 맺혀지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는 무엇을 심었나요? 정말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많은 씨앗들을 심었을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좋은 씨앗을 심으신 분들은 이제 벌써 싹이 트기 시작해서 좋은 열매를 가지고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도 못한 사이에 좋지 않은 씨를 심었다면 그것이 열매로 나타날 때에 그것 때문에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아, 내가 다음부터는 더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되겠다라는 배움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에 맺힐 열매는 오늘부터 심는 씨에 달려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는 말씀의 씨앗과 기도의 씨앗과 또 섬김의 씨앗과 봉사의 씨앗을 좀 잘 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 봉사의 자리 자꾸 이탈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오히려 봉사의 자리를 좀 더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사하게 돼서 이 지역을 떠나시게 되면야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내가 손 놓으면 결국 우리 가족 중에 우리 교회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또 그 짐을 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 분이 하나씩만 하면 아무도 봉사하는 게 힘들지 않은데 희한하게 교회 봉사는 하는 분이 두 개, 세 개, 네 개씩 하고 안 하는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다니시니까 교회가 피곤하고 힘든 것 아닐까요? 우리 하나씩이라도 자기가 맡겨주신 일들에 최선을 다하시면 우리 가족, 우리 성도님들이 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는 사랑의 씨앗, 존중의 씨앗, 겸손의 씨앗, 배려의 씨앗을 잘 심으시기를 축복하고 또 직장에서는 충성의 씨앗, 성실의 씨앗, 인내와 관계의 씨앗을 잘 심으셔서 2025년도가 더 아름답게, 더 힘있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울산 힌돌교회도 이제 복음의 씨앗을 꾸준히 심어서 지금보다 앞으로 5년 후, 10년 후가 더 아름답고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좋은 믿음의 선배님들을 주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목사님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씨앗을 뿌려주셨기에 저희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먹기만 하고 심지 않으면 우리 후대가 너무 피폐한 인생을 살 것이 눈에 보이듯 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섬김과 봉사의 씨앗을 잘 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존중과 겸손과 배려의 씨앗을 잘 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는 충성과 성실과 인내와 관계의 씨앗을 잘 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2024년보다 2025년도에는 더 좋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고 날씨가 추워지는데 아프거나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교사로, 또 운행으로, 또 주방에서, 또 성가대로 여러 봉사의 자리에서 수고한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들이 심은 모든 씨앗들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인생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돈을 드리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오니 기뻐 받아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이 흘려보내고 나누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귀한 신혼부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행복의 표준이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하시며 자녀의 복도 풍성하게 더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